네,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처음엔 처가에서 빌렸다는 돈을 아니 넥슨에게 빌렸다. 이제는 넥슨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줬다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병란 기자입니다.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비슷한 시각, 의혹의 당사자인 진경준 검사장도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시인하면서 주식 초기 매입 자금 4억 2,500만 원은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는 주장이 자수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가에서 돈을 빌렸다고 했다가 넥슨 측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꾼 데 이어 또다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김정주 회장도 그 돈을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검사장은 그러나 뇌물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검찰에 출석한 김정주 회장은 밤을 새워가며 오늘 아침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매입 자금은 왜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